소액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을 직접 만나 대화해보니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았습니다. 이런 점들이 진작 밝혀졌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생계형 범죄자 대부분은 재판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, 독선 변호사를 선호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.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맹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. 법은 과연 모두에게 공평할까? 이 질문이 이번 서울신문 탐사 보도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 시대의 장발장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사법 체계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법원 판결문 820건과 범죄자가 된 수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저희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법은 정말 공정한가요? 라고 반문했습니다. 저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취재에 나섰고 이제 서울신문 기사와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